오늘은 임신 38주 차를 맞이한 기념으로 이제 아기 만날 날이 2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아기 얼굴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미술태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미술태교는 아기 얼굴을 상상하면서 이제 그리는 건데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그 행복한 기분 그리고 물감을 이렇게 섞으면서 그 색깔들을 보고 감정에 도움이 많이 돼서 애기한테도 정서적으로 좋다고 합니다. 미술 전공하시지 않았네? 그림을 안 그린 지 너무 오래돼서 미술 초보자. 저는 그림을 정말 정말 못 그리는데 괜찮을까요? 괜찮을 거예요. 그냥 애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예쁘게 그려봐요. 네. 일단 순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엄마 얼굴, 아빠 얼굴을 가장 사실적으로 찍고, 그 다음에 엄마 위에 아빠 아래 닮은 거, 그리고 아빠 위에 엄마 아래 닮은 거, 그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그려보려고 해요. 특징을 먼저 좀 봐야 될것 같아, 둘이. 아빠 얼굴의 특징을 먼저 보자면, 이 쌍꺼풀이 있어요. 쌍꺼풀이서 눈이 크고, 코도 크고, 입술도 꽤 조촐한 것 같아. 근데 밑입술이 경사가 이렇게 길게 졌어. 그리고 얼굴이 사각형. 제 얼굴은 여기가 넓죠? 네. 뭐야? 뭐 그렇게 넓어요? 눈, 코, 입이 몰려있고 여기 광고리 넓고 인중이 좀 길고 앞꼬리보다 뒷꼬리가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. 살려서 애기 얼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형은 먼저 그려봅시다. 동그랗게. 오빠 머리 쌍머리지? 아니요, 반곱슬이에요. 오빠? 그럼 애기 머리 웨이브로 주겠어. 제가 미술만 잘했으면은 S대에 갈수 있었어요. 그래서 생각했던 게 미술 잘하는 여자랑 결혼해야지라고 생각. 근데 미술은 못하고 얼굴만 예쁜 여자랑 결혼했네? 우리 애기는 무슨 과목 잘할 것 같아요? 아, 잘하겠지.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? 아니면은 공부보다 말을 잘했으면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, 엄마처럼? 좋겠어. 말을 많이 하면은. 아, 말 많이 해야 되는군요. 오빠 여기가 콱 찝혀있네. 콱 찝혀있어.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나요? 누군가가 내 그림을 기대하고 있는 거를 그리는 건 싫고 못 그려도 상관없는 그림을 그리는 건 좋아요. 항상 그림과 점수가 따라왔으니까. 되게 신기한 게 미술이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입시 미술은 수학처럼 답이 있어요. 눈은 다 그렸고 이제 코랑 입은 나지. 코는 사실 애기들은 콧대가 없어서 콧망울 정도만 좀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눈 오빠들은 코 하면 그랜드로 좀 닿게 나올 수도 있나요? 그리는 것보다는 예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? 예쁘다. 우리 쌍둥이 너무 예쁘다. 오빠 이거 봐. 우리 애기 봐. 너무 예쁘지? 예쁜 핀 달았네. 잘 그리네 오빠. 그러니까 오빠가 미술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안 돼서 학교를 못 갔다는 거야? 그래요? 자 이제 여기 뭐야? 볼빨간 거야? 빨간 거예요. 어때? 지금도 어려워? 그림 그리는 거? 재밌는 것 같아요. 약간 미술 치료 같아요. 네. 잘 그려야 된다는 생각만 버리면 미술이 되게 재밌는데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미술로 막 점수를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산불이 미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? 엄마가 미술 경험이 있으니까. 나는 안 했으면 좋겠지. 미술은 하는 사람은 행복한 건가? 보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? 그럼 어떤 거 했으면 좋겠죠? 플로리스트 오호. 선생님 뭐 가르치는지? 무슨 과목이든 상관없는데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고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어떻게 닮았으면 좋겠어요? 오빠 눈 닮으면 좋지. 코도 오빠 코 높아. 근데 나는 오빠 성향 중에 진득한 거? 지구력. 내가 지구력이 제로거든. 의지박약. 아닌데? 중학교 때 어땠어 오빠? 사춘기는 언제 왔어? 그거 잘 모르겠네. 오빠 그 배용준 머리 했을 때 사춘기 온거 같은데.
선생님 깜짝 놀랐죠. 꽃무늬 바지. 꽃무늬 바지 디자인도 충격적인데 그거를 나중에 입을 수도 있다고 안 버린 게 더 충격적이야. 아직도 있어. 왼쪽은 오빠는 내 입술, 오른쪽은 내 눈, 오빠 입술. 잘 그렸어, 오빠. 왼쪽은 오빠는 내 입술, 오른쪽은. 말씀하세요. 오른쪽은 내 눈. 오빠 근데 내 눈 되게 크게 그렸다. 오빠 입술. 서비스 했어요. 잘 그렸네. 이제 컬러링을 할 건데 이게 아크릴이에요. 네. 얼굴 색을 먼저 칠할 건데 보통 빨간색, 흰색, 그리고 뭐 오렌지색이나 노란색, 그리고 필요에 따라 황토색 이런 정도의 색깔. 근데 내 별명이 생맹이에요. 나 흰남프에 생명이 왔어. 그리고 내가 미술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내가 그린 사과를 보고 왔어. 정말 그 사과는 입체가 없을 뿐 아니라 왜냐면은 라인이 다 너무 보이니까 머리카락까지 그냥 일단 살색으로 다 칠해요. 눈썹도 쌍꺼풀 부분도 같이 칠해줘야 될 거야. 나는 그럼 대신 생명풀 해볼까? 뭐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? 피아노는 확실히 배우면 좋은 것 같긴 하고 멜로디의 중심인 것 같아.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. 나는 그렇게 피아노를 오래 배웠는데도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고.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는 되게 목적성이 있을 때 본인이 그렇게 배워야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모자 무슨 색으로 칠할까? 빨간색. 이런 같이 가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? 갔던 데 중에 아니면 안 갔던, 갔던 데 중에? 사실 나는 맨 북부가 더 예뻤는데 애기랑 간다면 남부가 더 가고 싶어. 애기가 더 좋아할 것 같아. 남부. 근데 안 돌아와도 다시 한번 데리고 가고 싶어. 겨울 옷 입히고 그 눈사람 이렇게 막 만지면서 놀고 그런 거 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짱귀엽겠지. 생각만 해도 짱귀지. 생년필 해보니까 어때? 안 어려워? 오빠 제일 좋아하는 미술작가가 누구야? 인상파 좋아해요. 모네도 좋아하고 어렸을 땐 르누아를 좋아했지. 르누아를. 방고흐 그리고 베르메르 좋아했어요. 귀걸이? 베르메르의 그림을 보면 그 사람 내 표정이 뭔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어요. 진주 귀걸이 한 소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약간 좀 떨렸었어요. 되게 뭐랄까 신비하고 오묘한 느낌이 제일 잘 작가가 누구예요? 원래 클림트였거든? 클림트 그림을 실제로 보고 클림트보다 에곤 실레가 더 좋았었거든요. 에곤 실레 그림은 정말 감동적이고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오빠가 말한 그 전율을 느꼈던 작가는 일단 잭슨 폴락이었어. 뉴욕에서? 정말 잭슨 폴락의 그림은 숨이 막혔어. 숨이 막혔어. 일단 그 규모에 압도되죠? 왼쪽은 오빠 눈을 담고 내 입술을 닮은 쌈보리, 오른쪽은 내 눈을 담고 오빠 입술을 닮은 쌈보리. 이거는 오빠가 그린 거.
짜라잔. 힘들어.